특징적인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좀 리오프닝, 특히 이제 항공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2월 달 통계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항공 같은 경우는 여객과 그 다음에 이제 화물로 좀 나눠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선방한 모습, 이에 비해서 화물 같은 경우는 더 좋았다라고 좀 어떤 자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객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단거리 노선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더 선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달 지금 전국 공항에 지금 국제선 이용 여객수를 보게 된다고 하면 457만 명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발생하기 전 이제 수준보다 한 61% 정도까지는 올라온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CC 지금 이제 항공 같은 경우가 좀 더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LCC 같은 경우는 일본을 좀 필두로 해서 지금 여행객 수가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3년간 어떻게 보면 지금 여객 수요가 상당히 침체되는 상황에서 일단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좀 싸게 좀 단거리부터 가려는 좀 어떤 수요가 좀 더 많다라는 좀 측면에서 지금 이제 가파른 좀 국제선 여객 수의 어떤 증가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부터를 좀 본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월이 좀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차를 분명히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화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여객과는 좀 다르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월 달 지금 이제 화물을 봤을 때 항공화물 수송량 같은 경우는 21만 7천 톤을 좀 기록을 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2019년 2월 대비했을 때 지금 5%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전보다 지금 항공 화물 같은 경우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6월 이후에 지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항공 화물이 좀 다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글로벌 항공에 대한 어떤 운임이 조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항공 화물 같은 경우는 수요가 좀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화물 같은 경우는 3월이 상당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2월달 수치는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객 같은 경우는 3월이 비수기인 점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2분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항공화물 같은 경우는 3월도 여전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LCC 같은 경우보다는 항공화물에 좀 더 강점이 있는, 좀 제가 볼 때는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안을 좀 더 단기적으로 보시되 좀 길게 보시게 된다고 하면 LCC 같은 경우도 충분히 뭐 2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을 낼 수 있는 좀 그런 아웃포먼스 있는 자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리오프닝 쪽에서도 항공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좀 나눠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 3월 성적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청원 FA님. 자, 원전주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최대 수요주로 원전주를 거론한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어제 좋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건, 정부 차원에서 정치적으로든 그리고 경제적으로든 계속해서 육성을 하려고 하는 핵심 사업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은 결코 변함은 없다고 봅니다. 한수원의 폴란드 원전 건설 소식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어제와 그리고 이틀 전부터 사실상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았고, 그중에서도 설계 부분을 담당하는 한전기술이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은 매우 가시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 연초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실적이 매우 크게, 즉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만큼 기대감을 모두 반영한 수준의 실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6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발주라고 하는 부분, 이를 현재 정부가 사실상 많이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설계, 세 번째가 주기기의 제작, 네 번째가 시공, 다섯 번째가 연료의 공급, 마지막이 유지보수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 원전 관련 기업들은 주기기의 제작과 시공 분야에
놓여 있습니다. 그 외의 기업들, 설계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업, 한전기술이 독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료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상장사는 아닙니다. 한국원자력연료, 그리고 유지보수는 한전 KPS. 기타 많은 기업들 중에 실적이 조금씩 나오는 기업들이 있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우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 종목,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육성, 그걸 토대로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되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편안하게 담아볼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원전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 위주로 장기적으로 담아보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님. 네, 저는 일단은 오늘 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하나 갖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종목은 이제 SK 오션 플랜트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삼강 M&T가 좀 사명을 좀 변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좀 이전 상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보게 되면,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125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일단 좀 컨센서스를 좀 약간 하회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만의 하이롱 해상풍력 관련된 프로젝트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로 이연이 되면서 좀 컨센서스를 하회한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올해 좀 실적에 대한 좀 관심을 다시 한번 좀 집중시키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좀 실적에 대한 부분 좀 퀀텀 점프가 예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매출이 한 9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189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매출 비중의 54%가 지금 해상풍력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해상풍력 같은 경우 올해 거의 4,900억 정도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 매출에서 그래도 50% 가까이 지금 제가 볼 땐 차지하는 비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다시 한번 올해 좀 집중적으로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하이롱 프로젝트 관련돼서 추가 수주도 분명히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내년부터 일본향 프로젝트가 분명히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발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하부구 구조물 관련된 제가 볼 때 강점 있는 이 회사 분명히 충분히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현재 건설을 시작하고 있는 지금 이제 50만 평 세계 최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지금 신규 야드 관련돼서도 풀 가동 시에 뭐 3조 매출이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업데이트가 상당히 많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지금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9,000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오션 플랜트 관심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청원 FA님. 네, 저는 한전기술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3거래 동안 주가 상승이 매우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나마 갭 상승이 나오는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도 움직임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설계를 담당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해낼 수 있는 국가와 그 기업은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의 폴란드나 또 동유럽 쪽에서의 설계 그리고 수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씩 더 나오면 나왔지 덜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원전 설립이라고 하는 것의 필수 단계 중 하나인 이 설계 부분을 담당하는 동사의 입장에서는 세이지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반드시 참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일거리 혹은 먹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영업이익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적도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기대감, 즉 정부 차원에서의 산업 육성과 실적 개선 기대감,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한전기술이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주가 흐름이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거래일 전이었습니다. 3월 8일에 대략 7% 정도 올라주었고 어제는 좋은 이슈가 시장에 유입되면서 17%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전 고점이 있는 구간인 대략 8만 2천 원 정도 이 가격까지만 무난하게 올라간다면 이후에 주가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서 상승률을 반납하긴 했지만 오늘 장 초반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데 가격은 크게 고려하지 마시고 지금 무난하게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 짧게 8만 원, 손절 가격은 6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 기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